선생님 말씀 잘 듣고 소금 잘 먹고 있어요. 소변을 염도기로 재면 0.5% 나와요. 소금을 더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소변의 소금 농도가 0.5% 정도는 사실 수치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혈중의 농도가 보통 0.9%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0.72%에서 약 0.8% 정도 유지,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중은 0.8 이한데요. 우리는 왜 0.9 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정도를 먹어주어야 혈중으로 들어왔다가 내 몸의 세포 쪽으로 이 소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또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혈중 농도는 항상 그 농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농도만큼 세포도 농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냥 0.9%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오도록 먹어주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소변의 농도더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도보다 낮게 되면 즉 0.9%보다 0.8%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내 몸의 체액 중에도 소금 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금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전해질 농도가 떨어진다 전기가 통하는 양 이 줄어든다. 전기가 통하는 양이 준다는 이야기는 신경 전달이 훨씬 더 덜 된다. 이것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 신경 전달, 세포 대사 여기까지 영향을 끼쳐서 혈당이 올라간다.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간다. 두통이 온다.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농도다라는 겁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저염식이나 염분 부족 상태에서는 소변의 염도 수치가 0.4에서 0.6% 수준으로 낮아지며 이 경우에 부신피질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해서 몸이 염분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소금이 내 몸속에 부족해지면 나가는 소금을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한다라는 거죠. 이 알도스테론이라고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일부러 만들어내서 나가는 소금을 또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피곤하게 만든다 사람을. 그래서 무신피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쓸데없이 알도스테론을 만드는 몸을 만들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충분하게 먹고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내버리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하나인 알도스테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요. 또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을 만들어내게 되면 또 내 몸에서 이것을 분해를 해서 또 없애야 됩니다. 만드는 데 에너지 들어가죠. 만드는 데 각종 물질이 소모가 되죠. 만드는 데 피곤해지죠. 또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분해해서 없애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또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 피곤해진다. 소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피로를 훨씬 더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5%는 다소 부족한 염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2g 정도 더 먹어보고요. 0.5%가 아니라 0.8% 이상 나오도록 한번 해보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또 개개인의 신장 기능, 혈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염도계로 계속 좀 측정을 해가면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소변의 색, 양, 체력 상태, 기립성, 어지러움증, 유무 등도 함께 고려해서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요. 소변의 염분 농도를 측정을 할 때 적당한 소변의 색깔이 어떤 것이냐면 약간 노르스름한 거. 진해도 안 되고
하고 너무 묽어도 안 되고 적당한 노란 색깔을 띠는 색. 그 색깔일 때 수분과 미네랄의 밸런스가 맞다고 보고 이럴 때 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묽을 때에는 당연히 염분 농도가 낮게 나올 것이고요. 너무 진한 색일 때는 당연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측정을 했을 때에는 데이터의 신빙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팬의 나트륨 균형이 잘 맞아야 에너지 대사, 혈압 조절, 신경 전달이 원활해진다. 요즘처럼 봄철 환절기에는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 땀이 이제 슬슬 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현재 소변의 염분 농도가 0.8%보다 내려가고 있으면 0.8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고 하루에 1, 2g 정도 더 추가해서 먹어보고 그래도 0.8보다 아래로 나오면 더 추가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체크를 해서 조절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소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편일염은 반찬할 때 이렇게 넣어서도 드시고 김치 담글 때도 넣으시고 이렇게 된장 만들 때도 넣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소금들도 또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 만들 때 용융소금을 넣으면 반찬의 맛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이 용융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면 항산화 효과를 낼 수가 있다. 편일염은 항산화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pH가 7.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용융소금은 pH가 9.5가 나와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구강을 통해서 항산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신경을 살려주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용융소금이다. 맛도 있다. 신경을 살린다. 항산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융소금을 좀 더 잘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챙기는 데 유리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금은 세포대사를 조절을 해준다. 이 세포대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메커니즘에 소금이 작동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운동을 시켜주어서 대사를 시킨다. 세포대사 조절은 나트륨이 어떻게 어디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동시에 대사 전체를 조절합니다. 즉, 나트륨 농도 변화가 있으면 세포가 대사를 줄이거나 늘리게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가 얼마나 에너지를 쓸지 결정짓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소금 속 나트륨은 세포막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세포 대사의 스위치를 켜고 그 결과로 에너지를 만들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세포 활동을 유지하게 해주는 조절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세포 대사를 조절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정확한 설명입니다.